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역시 계정사항까지 저희를 안내해 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또 월요일 어떻게 힘차게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그 이제 아침에 이제 김프로님이 그 삼성 파운드리 얘기해 주셨는데 네. 메리츠 증권 이제 김선우 연구원 한번 나오셨잖아요. 나오셨죠. 한번 이제 아침에 그래도 좀 보고서 나왔습니다. 일타 강사 3프로 대학.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이제 투자 관련해서 뭐 최대 30조 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메리츠 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은 일단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1분기 3월 안에 월 3만에서 4만 전 규모로 일단 그 뭐 CPU, GPU는 아니죠. 시장이 기대 약간 실망했던 게 GPU나 CPU 하나 좀 수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부가 칩셋 이제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사우스 브릿지 칩셋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저사양 칩셋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거를 아마 그 납품한 것으로 지금 메리츠에서는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일단 양사가 이제 개발 협력을 시작했다는 뭐 그 부분 자체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좀 제품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그 파운드리 그러니까 인텔 그 CPU나 GPU는 또 파운드리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협력하는데 2년 이상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개발하는데. 아,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아마 뭐 의미 있는 좀 수주가 하나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 일단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왜 기흥 공장이 아니고 수원에 네. 오스틴 공장일까? 이거는 이제 인텔의 요구가 아닌가. 왜냐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게 리쇼어링이잖아요. 이제 네, 제조. 아메리카. 예.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다 공장 짓고 해라. 그거를 좀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인텔은 TSMC와 삼전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가격 협상력 재고 측면에서. 그래서 일단 세 가지로 좀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장기 공동 개발은 좀 시작이 됐다. 그 두 번째 이제 미국 내 자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공장을 이용한 그러니까 네. 오스틴 공장 이제 대안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TSMC와 삼전의 경쟁 구도는 개막이 됐는데 어쨌든 TSMC가 지금 너무나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설비 투자가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대규모 투자를 안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오스틴 공장으로 좀 낙점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뭐 저도 이제 신문 기사나 이렇게 읽어 보니까 네. 일단 미국 증설 자체는 좋은데 과연 지금 평택 2 공장에 10조 원대 파운드리 라인을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어떻게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고객사를 확보할 거냐? 그러니까 고객사를 대형 고객사 확보를 못하면 공장이 놀아야 되거든요, 사실상. 나중에 잘못하면 그래서 인텔 외에 좀 어떤 대규모 그 수요처를 좀 확보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좀 숙제다라고 그 박재근 한양대 교수님이. 일단 신문 기사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에 나중에 내년이죠. 내년이나 내후년에 네. 얼마나 큰 고객사를 확보하느냐. 네. 그래서 어쨌든 파운드리 쪽 투자는 이제 뭐 이게 아직 삼성에서는 확실히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정황상 어쨌든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파운드리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은 좀 좋은 좀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출발 좋다고 그냥 다 밀려버렸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기대감은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요새 제가 좀 제일 상담 많이 받는 그 업종이 진단 키트주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시젠. 네, 뭐 시젠이나 아니면 뭐 바디텍 매드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사실 저도 뭐 딱히 이걸 답변드리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젠도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고점 대비.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빠지는 이유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데 이게 트윈데믹이라고 그러니까 독감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같이 겹쳐가지고 네. 진단 키트 수요가 엄청 늘 줄 알았는데 아. 상대적으로 독감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독감 환자가 없대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네. 독감이 걸리죠. 손 잘 씻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기대했는데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방역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 그 독감 환자가 없다 그럽니다. 예전에 이비인후과가 지금 장사 안 돼. 네.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난리입니다. 환자 잘 돼?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최근 한 달간 시젠도 지금 19% 빠졌고 네네. 코스닥은 3.6%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액세스바이오, 바디텍, 매드 지금 다 상황들이 좀 안 좋은 상태고 일단 그 그러니까 1월 2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래 환자 1,000명당 그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2.4명밖에 안 된대요. 네. 보통은 한 5.8명 정도 돼야 이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나 줄어들었고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좀 안 좋고 주주들의 반발도 좀 거세다고 합니다. 이게 주가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그러겠네. 예, 시젠 같은 경우는 소액 주주 그 1,092명이 주가 상승을 위해서 액면 분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로 좀 이전 상장을 요구했다는 그런 기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단체 행동도 좀 그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당연히 주가 빠지니까 뭐 화는 당연히 나시겠죠. 그래서 지금 좀 상황들이 좀 좋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단 키트든 뭐 코로나 치료제든 뭐 백신이든 간에 저는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는 좀 장기 투자가 좀 가능한데 네. 이게 일시적인지 그것만 좀 잘 판단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상담을 했는데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일단 저는 좀 반등은 기다려보라고 일단 언급을 드리긴 했거든요. 네네. 고객분들한테. 근데 일단 지금은. 근데 또 이렇게 막 장이 좋을 때 네, 빠지게 해버리면. 네. 근데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악재들은 반영됐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작년에는 치료제하고 진단키트가 주도주가 맞았어요. 네네. 근데 올해는 약간 바뀐 게 백신 CMO 업체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지금 그 주말에도 뉴스 나왔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도 백신 공장 하나 화재 사고 났다고. 네. 그래서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유럽 연합에 백신 초기 공급량이 이게 1억 도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4천만 도수밖에 공급을 못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화재 사고 때문에. 네. 이건 누군가 맺고 빨리 와야지.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 CMO 업체들이 좀 부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워낙 쇼티지라서. 그래서 인도에서 빼돌린 거 아니겠죠? 글쎄요. 화재 사고를 가정해서 유저 6천만 개는 뒤로 슬쩍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인도 업체가 세계 1위니까 아니, 인도가 네. 전 세계 백신의 60%를 만든다고 해요. 네, 1위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지금 공급이 안 돼버리면 하기야 작년 이맘때인가? 2월인가 3월달에 우리 그 뉴스 전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네. 그 마스크 가다가 유럽 어느 나라에서가 야, 차 해가지고 마스크 네. 못 넘어가게 해서 자기네 나라 풀고 그랬잖아 마스크. 네. 지금 생각하니까 참 격세지감이네. 네. 네. 요즘 마스크가 뭐. 자 그리고 오늘 그 일정 한번 예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고 네. 오늘 일정은 일단 그 대림 산업이 오늘 이제 분할 재상장하거든요. 신규 상장이요? 네, 그래서 DL과 DLENC로 나눠지는데 DLENC가 이제 건설회사고 네. DL은 지주회사인데 밑에 이제 화학회사를 100% 물적 분할로 네. 갖게 됩니다. 그래서 DLENC는 이제 증권사 평가는 되게 좋아서 오늘 좀 급등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립 감염병 연구소하고 오늘 모더나 대표가 밤에 화상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네. 백신 공급이라든가 뭐 기술 이전 이런 거 논의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요. 그다음 내일은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 발표되고 현대차 같은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있고 이번 주는 다 실적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FMC 파일 의장 인터뷰가 있고 셀트리온 코로나 19 치료제 2차 자문위원회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 뭐 LG 화학이나 애플 테슬라가 있고 목요일은 4분기 경제 성장률. 그다음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겁니다. 삼성전자 주주 환원 정책. 28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 배당 지금 기대감이 큰데 그걸 충족할지 그리고 그때 파운드리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시설 투자 관련해서 그래서 목요일이 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갤럭시 S21이 출시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이제 종료되는데 네.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금요일 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한 200명대라도 좀 줄면 좋겠는데 네. 400명대예요. 네. 자 이제 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 지수는 오늘은 일단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한 11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5포인트 정도 일단은 갭상승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요새 그리고 네이버가 좀 출발 그 흐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빅히트하고도 뭐 지분 교환 한다 그러고. 네. 역시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공급 부족 때문에 네. 녹십자가 오늘 4% 일단 급등했고요. 대한항공이 오늘 대한항공이 권리락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4% 정도 올랐고 한미약품도 역시 백신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네. 한 4% 올랐습니다. 그리고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 요즘에 그 우주항공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네. 요새 계속 강한 것 같습니다. 한 3% 올랐고 대우조선해양, 뭐 네이버, LG이노텍 이런 기업들 그래서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은 올랐고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현대모비스가 한 2% 정도 자동차 빠졌고 자동차주가 별로군요. 네, 자동차는 좀 빠지고 있어요. 기아차, 뭐 현대차 빠지고 지난주 정말 강했던 금호석유도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뭐 다른 업종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대웅제약이 뭐 임상삼상 뭐 계획 뭐 승인 받았다는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대웅그룹주가 오늘 강합니다. 한 9% 올랐고요. 그다음에 동아ST도 FDA에서 임상삼상 이제 시험하는 거 네. 그거 이제 계획을 승인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뉴스 보니까 그래서 한 3% 정도 올랐고 한솔케미칼 이제 삼성전자 소부장 기업이죠. 2.7%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그룹도 괜찮네요. 1%씩 올랐고 요새 유통회사들도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이제 백신이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니까 좀 강한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도 한 2%, 또 화장품 코스맥스가 한 2% 정도, 또 영화관 관련주인 CJ, CGV도 2%. 그래서 오프라인 약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바이오 기업들은 오늘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일단 원익 IPS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그 좀 원익 IPS가 장비. 예. 하나금융 투자의 김경민 연구원이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삼성 오스틴 공장 또 수혜주로 좀 부각도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기본으로 까는 거니까. 예. 5% 올랐고 그다음에 광고 관련 기업이죠. 에코 마케팅이 한 5%. 그다음에 CJ E&M 동국제약 같은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한 2%씩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진짜 강했던 종목이 그 반도체 그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구동칩 만드는 실리콘옥스인데 네. LG 상사랑 이제 LG 그룹에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대여 분리가 됐는데 삼성에 예전에 뭐 납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돌아가지고 아 그게 그 구본준 회장 그 계열 분리 네 계열 분리해서 같이 나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워낙 좀 주가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통신 장비 업체인 에이스테크도 한 2.6%.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코스닥도 출발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는 강보합이고요. 코스피가 3,159, 0.6%, 코스닥은 0.27% 올라서 뭐 양호하게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오늘 좀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738억, 코스닥은 291억 정도 양시장 모두 조금 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가장 강한 그 섹터 쪽은 그 항공사. 오늘 항공사가 대한항공이 한 14%, 14% 아시아나가 5%. 와, 올랐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 이제 리스크 해소되니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네. 항공주가 강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 기대감 좀 커지니까 예. 네. 네. 여행 갈 수 있지. 인터파크가 또 그 패키지 상품 하나 내놨는데 대박이 났다고 그래요. 솔드아웃 돼버렸다. 예. 네.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그게 또 주말에 이슈가 됐었는데 어차피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항공주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여행주도 강하고 그다음에 수산주, 뭐 비료 업체, 뭐 조선 업체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편이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은 좀 자동차는 안 좋아요. 자동차 지난주까지는 좀 좋았는데 오늘 자동차 섹터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차가 야, 근데 되게 네. 되게 희한하네요. 네. 네이버 카카오도 좋고 항공주 여행도 그러니까. 좋아. 네?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정보 좀 벗기고 막 하고 가고 있고 항공주하고 맞아요. 여행주도 좋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서로 완전히 네? 그 극단적으로 나눴는데 네. 올해는 되게 특이한 게 그런 거 안 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하고 뭐고 간에 좋아진다 그러면 뭐 언택트건 그러니까. 네, 컨택트건 그냥 상관없이 네,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 그 잠깐 이제 뉴스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그 대림 산업 이제 분할 상장 관련해 가지고 대림 산업 이제 DL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DL이 이제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 DL은 DL ENC 지분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지분 관계 없는 상태로 분할이 됐는데 위에 대림 코퍼레이션이 이제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각각 23%씩 좀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어차피 DL이 지주회사가 되니까 나중에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DL은 아마 유상증자를 할 겁니다. 신주발행. 신주발행하고 DL ENC 지분을 좀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DL ENC가 좀 매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DL ENC가 네, 이게 건설에서 옛날 대림산업의 건설에서 근데 두 회사가 사실 석유화학하고 대림산업이 이제 건설인데 합쳐져 있어가지고 네. 가치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분할이 돼서 이제 DL ENC는 완벽하게 그 건설회사가 되는 거고 밑에 이제 대림 그 건설까지 가지게 됩니다. 네. 중소형 건설사. 그래서 여전히 뭐 주가가 지금 DL ENC가 분할 전에 1.6조 시총이라고 하는데 GS건설 밸류 적용하면 2.8조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네. 아마 주가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그 게임 업종이 되게 강했잖아요. 뭐 텐센트가 제가 한 게임사 인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돈스타브라는 캐나다 게임사를 인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라서 네. 이것 때문에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텐센트가 워낙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여타 게임사들도 M&A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좀 기대감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가 빅히트하고 이제 주식교환 방식으로 지분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빅히트가 이제 플랫폼 위버스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위버스. 네, 팬클럽. 네네.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또 브이라이브라는 케이팝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뭐 사실 저희 딸도 워낙 케이팝을 좋아해가지고 주말에 보면 브이라이브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에 그 케이팝 그 가수들이 한 번씩 자기가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해요. 1인 방송. 예. 그걸 이제 네이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니, 3프로 TV를 안 보고 그걸 봐요? 누가요? 연부장 따님이? 3프로 아니 그렇게 하니까 아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거까지 보겠어. 주식에 아직 별 관심은 우리도 없습니다. 3프로 TV도 연프로 뭐 박프로 뭐 해가지고 네. 라이브 방송 V라이브요? 갑자기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그거랑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빅히트랑 같이 협업해서 네. 뭔가 좀 하려는 것 같고 예전에 SM하고도 비욘드 라이브 온라인 콘서트 네, 네. 그걸 좀 개최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정말 여기저기 확장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네. 스튜디오 드래곤, 뭐 CJ E&M, 대한통운하고도 협업을 했고 미래에서 예전에 지분 투자했는데 여기서 주목하실 게 네이버가 돈 한 푼 안 드리고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사주. 자사주 아. 다 주고 있어요. 우리도 저 1월 4일부터 지금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서비스 시작했잖아요. 네. 3프로 TV도. 네. 우리 자사주 안 주시나요? 자사주 혹시 뭐 교환하면 또. 아, 우리랑 좀 지분 교환 좀 한번 합시다. 예. 네. 지금 네이버가 자사주만 지금 남아 있는 자사주가 아, 오늘 괜히 없어 보이네, 우리. 이게 1,889만 주나 갖고 있어요. 누가요? 네이버가 자사주를. 이게 가치가 6.5조 원이나 됩니다. 네. 할 게 많아요, 네이버는. 아.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그 현금 그대로 현금을 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가치가 요새 올라가는데 확실히 어쨌든 여기서 함의하는 건 자사주 매입 많이 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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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건 어디서 확인하면 되죠? 거기 전자공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네, 전자공시 들어가 보시면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르노 그러니까 LG화학이 르노 그룹과 배터리 합작사 논의한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르노 그룹이 그러니까 르노 자동차가 네. 자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LG 아마 기술력을 좀 도입하려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는 있고 그다음 8월 달에 이제 기업 공개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LG화학이 그래서 그분 참고하시고 아 그러니까 그 배터리 회사 예 상장하는 아. 거 올해 연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뉴스 나온 거는 좀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외국인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LG화학을 주식을 아.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게 좀 생각보다 좀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뉴스인데 저는 그 꽁치 통조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꽁치 통조림 예,
그 꽁치 통조림으로 김치찌개 전 자주 끓여 먹. 맛있지. 맛있어요. 꽁치 통조림인데. 근데 가격을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냥 먹어도. 네. 아 그냥 먹기 좀 비리지 않아요? 아니 그냥 먹어도 아니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특히 김치찌개로 해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요. 근데 동훈하고 샘표 꽁치 통조림 가격이 무려 500원이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3%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함유하는 거 저번에 풀무원도 가격 두 번 올려버렸고 그러니까 음식료 가격은 일단 다 오른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사할 때는 무조건 꽁치 통조림 사 갖고 왔어요. 예. 이사하고 이제 저 수고하신 분들 저 밥 해준다고.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 조금 비리던데. 자 그리고 현대건설은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 지난주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실적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올해 분양 목표를 5만 호나 잡았더라고요. 이게 올해가 뭐냐면. 올해 전체 우리 한국 건설사 점유율이 무려 12%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목표치가 굉장히 공격적인 좀 분양이라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고향이 대전이잖아요. 굉장히 내륙 지방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생선에 대한 감수성이 제가 좀 떨어지는 게 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대전은 참 그 음식 문화가 독특하더만. 왜요? 이게 내륙이니까 육해공을 같이 해 먹더만 보니까. 육해공이요? 네, 아. 탕인데 네. 닭도 들어가고 뭐 또 뭐 낙지도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있죠. 네. 하여튼 두부 두루치기 이런 거예요. 아, 두부 두루치기는 대전 명물입니다. 네. 네. 칼국수. 이게 저 정프로도 이렇게 두루두루 이런 거 이런 품이죠. 우리 연물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아, 저는 전라남도입니다. 어디? 전라남도 목포. 목포예요, 목포? 이 두 분이 네. 다 바닷가시잖아요. 바닷가 매우 가깝잖아. 부산이시잖아요. 그렇죠. 내 태생이 부산이시. 예. 네, 그러니까 이 생선에 대한 굉장히 그 네. 이 내륙 지방 사람과의 어떤 차이가 좀 있다니까요. 아, 그게 있긴 있어. 네. 겨울 되면 과메기를 안 먹으면 약간 허전하고 가을 되면 전어 안 먹으면 허전하고 지금 대방어 안 먹어 주면 약간 좀 허전하고 그런 네. 게 있긴 있더라. 저희는 그 낙지 낙지 세발 낙지 탕탕이. 아,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아, 그러니까 저희 친척분들은 뭐 그냥 기본이에요 무조건 세발 낙지 그냥 목포 한번 가고 싶다 진짜 네. 자 대전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뉴스 중에 이제 중국발 플라스틱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중국 주요 도시에서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전면 사용 금지한다고 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이제 일회용품 그 수요가 워낙 늘어나가지고 국내 화학 기업들도 굉장히 좀 좋은 호시절을 보냈는데 네. 이게 그 일회용 플라스틱이 대부분 석유화학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가 좀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일단 이게 왜냐하면 그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썩질 않잖아요. 썩는데 500년 네네.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환경 피해가 네. 너무 극심하니까. 그래서 2026년에는 중국 전 지역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화학 회사들 끝내주겠네. 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들이 좀 이제 각광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좀 나와 있고 롯데케미칼이 이미 2012년부터 이걸 만들고 있었대요. 바이오 플라스틱을? 네, 사탕수수 그 식물성 원료에 기반한 바이오 페트 개발에 성공을 했고 SKC는 지금 개발 중인데 고강도 바이오 플라스틱 이게 이름이 PBAT라고 하는데 이걸 올해 좀 양산에 성공하겠다는 계획을 좀 밝혔고 LG화학도 지금 2025년 상용화 목표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하고 있고요. 네. CJ제일제당은 이제 그 PHA라고 바닷물에 100%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이 그래서 오르더만. 네, 바이오 플라스틱 음식료도 좋지만은 네. 이게 사실 저성장 산업이잖아요. 음식료는 맞아요. 근데 해외 성장 이슈도 있는데다가 지금 그런 전혀 새로운 바이오 플라스틱. 네, 바이오 플라스틱. 야, CJ제일제당이 요즘에 주가가 좋아요. 네, 그거랑 요새 그 이 회사 라이신 1등이잖아요, 세계. 라이신 중국 뭐예요? 사료. 돼지 키울 때 사료 첨가제가 라이신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요새 엄청나게 튀고 있어 가지고 또. 아니 근데 이게 또 대형 호재가 하나 있었어. 우리 개미는 뜬뜬에 미주가 이걸 사 버렸거든. 미주? 미주 몰라요? 미주가 뭐예요? 사람 아니, 이름이? 저기 아이돌 그룹. 네. 아. 어떻게 알아요? 미주를 모르다니. 구력인데. 그리고 이제 삼양그룹의 삼양이노켐이라는 회사도 이제 네.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물질인 그 이소소르비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공장 증설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 대체제로 이런 것들을 좀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내일 하는 오늘 그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한두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증권의 이제 투자정보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저번에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이 그 지적재산권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옐런 재무장관 이제 내정자가 뭐 여러 가지 그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네. 중국의 지적재산권 그 훔치기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 이제 삼성증권도 그런 좀 보고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그 뭐 중국이 중국 텐센트도 지금 어쨌든 이제 그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대규모 IP를 보유한 게임사 인수 지금 계속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네.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IP 확보에 매우 적극적이고 네이버가 지금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지적 재산권 지금 미리 확보하는 거. 왜냐면 뭐 웹툰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웹소설 아까 그 권순호 기자님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옐런 의장의 이런 이제 지적대로 결국에 이렇게 되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이제 중국이 약간 훔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전에.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막아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그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IP 확보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좋은 컨텐츠, 그러니까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네.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콘텐츠 있는 IP 네. 3%. 사실 3% TV도 어쨌든 아니, 경제, 간혹 네, IP 진짜 눈에 간혹 연락 옵니다 지금 네. 우리 네. 연락 와요. 입질이 좀 옵니까? 네. 네? 입질이 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요? 저 네? 넷플릭스 아니면 넷플릭스 아니면 이제 디즈니 아니면 이런데 이런 데인데, 하여튼 넷플릭스 시간 얼마 없습니다. 디즈니 오니까. 먼저 찜하는 게 임자입니다. 네. 쌀 때 아, 진짜 씨 연락 줘야 되는데. 네. 자 어떻게 그리고 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간 이제 경고성 약간 이제 보고서긴 한데 그 DB 금융투자의 강영기 연구원이 쓰신 이제 시황 보고서예요. 근데 이제 제목이 전략의 셈이라고 그 로빈 후드의 마음이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의 네. 동학개미 중국은 그 개인 투자를 청년 부츠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부츠라고 부추 하는 부추. 네, 부추. 부추. 예. 네, 미국은 네. 로빈후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 이제 이 공통점이 개인 투자를 지칭하는 신조어를 넘어서 이제 아예 주식시장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다. 전 세계를 이끄는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가 있대요. 여기가 AAII라는 약자로 불리는데 협회가 있어요. 네, 그런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조사를 한대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 심리를 미국 사람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본인이 느끼기에 앞으로 6개월 후에 주식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설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55%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55%를 넘어가면 그 후로 꼭 어느 시점 후에는 급락장이 왔었대요. 미국에서 네. 이제 그런 설문조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넘고 그 수치 기록하고 상반 그 하반기에 유럽 재정위기 한번 왔었고 2014년도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논쟁이 있었고 네. 2018년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 공교롭게도 이렇게 세 번 있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이거 가지고 뭐 무조건 된다는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또 한국과 미국도 당연히 다르고 예. 근데 이제 이분께서 이제 얘기한 거는 작년 12월에 한번 55% 넘어간 적이 있대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래서 근데 결론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데 주식을 막 팔아가지고 현금을 늘리자는 의견은 아니에요. 뭐냐면 왜냐하면 지금 언제 또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또 급등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요새 시장 보시면 그래서 주식을 그러니까 너무 주도주로 좀 집중이 돼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 너무 비중이 높다. 최근에 제일 강한 게 뭐 파운드리, 뭐 전기차, 뭐 전장 부품 이런 게 너무 세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만약에 시장이 급락하면 당연히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업종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IT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낮은 업종이 음식료래요. 그러니까 서로 좀 대척되는 자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현금을 늘리자기보다는 투자 대상물을 좀 다양화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런 의견이니까 그것도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연합 이런 거는 좀 있을만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투자자들이 어떤 그 뭐 권익도 좀 보호하는데 한 목소리 한 창구를 통해서 네. 제가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옛날에 김보성 씨가 그거 했었잖아. 뭘요? 소액 투자자협회 부회장. 아,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 있어요. 아니 뭐 있다 그래서 내가 인터뷰 한 두 번 했거든. 아, 그래. 아, 제가 개투련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연합회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알찬 정보로 네. 개장 상황까지 짚어주신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코스피는 16포인트, 코스닥은 7.28포인트 살짝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00포인트와 1000포인트를 향해서 진격 앞으로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자, 바이오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바이오 좋습니까? 네, 코스닥이 네.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아이, 바이오도 좀 이제 좀 회복해야지. 네, 지난주에 제일 못 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좋네요. 네. 네. 자, 오늘도 월요일부터 함께해 주신 그리고 이번 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